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뱅 배준식 선수의 체스 대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페이커 체스하다 빵 터진 썰, 과연 무슨 일일까? 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거기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커 선수가 나이트를 C3로 전개하면서 경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흑이 먼저 둔 포지션이에요. 흑이 E5로 먼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이 E4로 응수, 나이트 전개가 돼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틀렸고, 근데 정황상으로 미루어 보건데 두 선수가 체스를 처음 둔것 같아요. 이제 막 규칙을 배우고 체스를 처음 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도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제 느낌이 오셨겠지만, 킹과 퀸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백도 그렇고 흑도 그렇고 위치가 서로 간에 좀 이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배치도 좀 잘못됐고 누가 먼저 두는지도 조금 이제 바꿔서 경기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6로 뱅 선수가 이제 비숍의 대각선 열었고요. 나이트 전개 비숍이 와서 핀에 겁니다. 자, 백도 D3로 올리면서 비숍 대각선 열었고요. 자, C6 이후에 비숍이 G5로 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킹을 압박을 해주고 있죠. 원래 같으면 여기 이제 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킹이 있는 거예요. 자, H6로 비숍을 공격하니까 비숍이 나이트를 잡으면서 상대한테 더블 폰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이 선수들이 체스를 처음 하는데도 그이 게임 센스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게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인 프로게이머고 이제 게임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게임 센스라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커 선수가 그 다음 수에 보면은 비숍으로 이 핀을 풀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비숍이 가서 나이트를 제거하니까 상대한테 더블 폰이 만들어진 걸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대가 내 나이트 잡으면 나도 더블 폰이네. 그러니까 비숍을 전개해서 핀을 풀어버리죠. 그래서 흑이 퀸이 나왔을 때 여기서 H3로 비숍 공격하니까 교환됐을 때 자신은 더블 폰이 아니라 비숍으로 되잡으면서 이제 더블 폰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선수들의 이런 학습 능력이나 이 경기를 이제 하면서 배워가는 측면들이 정말 좀 대단하다라는 걸좀 느끼게 됐습니다. 자, 룩이 와서 일단 그 하프 오픈 파일에서 이제 백의 폰을 공격을 해줬고요. 퀸이 위쪽으로 전개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뱅 선수가 작은 실수를 하는데 폰을 전진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포트해주는 기물이 두 개밖에 없고 반면에 백은 세 개의 기물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건 잡히거든요. 폰이 교환되고 나서 이제 페이커 선수가 비숍으로 폰을 잡아냅니다. 자, 퀸이 공격받았고, B7 폰도 지금 공격에 노출됐으니까 퀸이 돌아가면서 수비를 해주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놀랐던 부분. 지금은 누가 봐도 그 이제 백으로 경기한다 그러면 캐슬링을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아, 물론 킹의 위치가 잘못 배치가 돼서 이걸 캐슬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건좀 논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킹을 어디론가 안전하게 배치하는 게딱 필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페이커 선수가 킹을 위로 올립니다. 아마도 캐슬링 그 규칙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캐슬링을 알았다면 바로 캐슬링을 했겠죠? 근데 지금 타이밍에 킹을 뭔가 안전하게 배치하거나 움직여서 룩을 연결해서 중앙에 배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이 선수들이, 좀 체스를 좀 했던 선수들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이해도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나이트가 전개가 됐고요. 자, G4로 상대 이제 폰 구조, 지금 약점인 폰 구조를 조금 더 압박을 해놓죠. 게다가 이제 비숍이 폰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되면. 자, 나이트가 와서 비숍을 공격하니까 퀸으로 올려서 수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서로 간에 논란이 일어나죠. 자, 무슨 논란이냐면, 캐슬링이 과연 사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이제 생겨납니다. 왜냐면은 체스를 처음 하게 되면 캐슬링이 되게 신기한 수거든요. 그리고 영상 보면은 후에 막 앙파상 얘기도 나오는데 두 선수가 앙파상은 그냥 무시합니다. 그건 좀 이제 복잡해 보이니까 앙파상은 무시하고 이 캐슬링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걸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가 캐슬링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뱅 선수가 여기서 캐슬링을 해요. 자, 캐슬링한 모습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페이커 선수가 룩을 중앙으로 전개하거든요. 그러니까 킹을 올리고 룩을 전개하는 이거는 사실상 캐슬링을 모르는 선수였다면은 최고의 플레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슬링을 한 모습을 지금 갖추게 됐잖아요, 백이. 근데 여기서 뱅 선수한테 전술이 한 방에 있습니다. 자, 그 전술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여기 D5 비숍이죠. 지금 두 개의 기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두 개의 기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수비 기물이 하나가 사라지면 이 비숍이 잡힌다는 뜻이죠. 그러면 룩이 나이트를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백이 폰으로 되잡았을 때 흑이 나이트로 비숍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3.3점 대 5점 교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훨씬 좋은 상황이 맞아요. 자, 근데 뱅 선수가 요거 그 전술을 놓치고 룩이 와서 비숍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도 이 굉장히 그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비숍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라고 볼 수 있고. 자, 페이커 선수가 여기서 좀 재치 있는 플레이를 합니다. 자, 비숍을 일단 희생하죠. 비숍이 지금 공격을 받았고 얘를 지키기보다 비숍을 희생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보면은 퀸이 H7으로 들어가서 룩을 공격해요. 자, 이거는 흑의 룩 하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비숍이 피하더라도 룩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공략해서 난 룩을 잡겠다 라고 들어간 건데, 뱅 선수가 이걸 알고 듣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더 좋은 수를 듭니다. 룩을 G6로 이동하면서 백의 퀸을 가둬버려요. 지금 백의 퀸에 지금 퇴로가 막혀버렸죠. 얘가 지금 도망갈 수가 없고, 그리고 흑한테는 이 퀸을 잡아낼 수 있는 충분한 전술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뱅 선수는 퀸이 먼저 H8으로 가서 비숍 공격하니까 뱅 선수가 퀸으로 수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흑이 룩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 이제 룩과 퀸 교환을 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뭐 한 수 하나 더 볼게요. 뭐 룩을 이동했다 이러면은 비숍이 G7으로 가서 퀸을 공격하죠. 자, 퀸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은 H7밖에 없고요. 이러면 룩이 H8까지 따라 들어가서 백의 퀸을 잡아먹을 수 있죠. 이거는 룩 GG6가 있었기 때문에 백의 퀸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뱅 선수의 정말 재치있는 플레이가 나왔는데, 자, 일단 퀸으로 수비를 먼저 했고요. 자, A3로 흑의 나이트를 공격하니까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백의 나이트를 공략합니다. 지금 백의 나이트가 떠나면 C2폰이 잡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페이커 선수가 이제 좀 실수를 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좋은 플레이들을 했어도 체스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게 좀 티가 나긴 했어요. 나이트가 교환을 피하는데 이제는 C2폰이 잡히면서 백의 킹이 큰 공격에 노출이 돼버리죠. 게다가 나이트가 중앙에서 또 잡아주고 있고 이제 F4라든지 다른 쪽으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이기는 상황이죠. 근데 뱅 선수가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합니다. 아마 손이 좀 미끄러졌는지 룩을 C3칸으로 이동해요. 이러면서 룩 하나를 헌납해버리죠. 자, 백이 페이커 선수가 폰으로 잡으면서 이제 룩을 공짜로 먹습니다. 게다가 이 퀸사이드 쪽에서의 그 카운터 플레이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죠. 자, 킹이 위쪽으로 이동했고요. 자, C4로 올라가면서 나이트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뱅 선수한테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왔어요. 자, 여러분도 여기서 전술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흑한테 한 번에 좀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백이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싸워볼 만한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 전술은 바로 비숍이 B4로 가서 백의 킹을 공격해주면 디스커버드 이제 어택으로 흑의 퀸이 백의 퀸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백이 비숍을 잡으면 퀸을 빼앗기고요. 백도 요 나이트를 잡으면서 폰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룩 두 개를 이용해서 지금은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흑이 퀸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나 처음 체스를 배운 선수들이라 그러면 퀸을 가진 게 또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싸워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일단 그 기회를 놓쳤고요. 여기서 퀸을 움직이면서 나이트까지 뺏기고 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초심자답게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뱅 선수가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잡혔을 때 킹을 D6로 이동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둘 수가 없는 수였죠. 근데 이제 페이커 선수가 나이트로 흑의 퀸을 잡으면서 여기서 경기 승부를 결정짓죠. 지금 제목이 페이커 체스하다 빵 터진 썰인데 별게 없어요. 지금 킹을 나이트로 잡아서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빵 터졌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경기는 되게 재밌었네요. 그러니까 좀 전술적인 요소도 있었고, 두 선수가 진짜 체스를 처음 하는데도 진짜 체스 처음 하는 사람들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정교한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확실히 게임 센스가 있는 게 느껴진다 라고 할 만큼의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살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링크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또 만나요.